머리 커도 이쁜 여자 가질 수 있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. 무한대로 오늘도 일 끝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이게 모봉리 순댓국인데 저는 좋아요. 저희 와이프도 순댓국 좋아하고 그래서. 저희는 순댓국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. 뭐 먹을까요? 토사 먹는 건데? 나는 오늘 사실 갈비탕이 먹고 싶은데. 순댓국 정식? 순댓국 정식? 오케이. 그래? 순댓국 정식? 야, 아무튼 갈비탕. 닭 힘들을래? 모르겠어. 순대 밥 접시? 아니 찍어 먹어요. 이렇게 맛보기 시키면 이렇게 기본 순대에 얘네 만든 여기 순대 요거랑 이렇게 이거 줍니다. 솔직히 그냥 순대만 시켜도 순대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굉장히 많이 든 집이에요. 전 개인적으로 이 집 순대 그냥 냄새 안 나고 괜찮아요. 먹을만해요. 전 좋아합니다. 이거 순대보다 이 부정물이 더 좋지. 옛날에는 안 주지 않았어? 가운데? 줘? 옛날에는? 응, 혹시 나와. 항상. 우리 절대 오셔서 순대 정식 두 개 시키시면 큰일 나요. 너무 많아요, 이게. 정식은 하나만 시켜야 돼. 노래방 가면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. 넌 언제부터 순댓국이 좋았어? 주변에 순댓국 많이 데가 없었는데.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 순댓국 노래 불렀는데? 어떤 새끼랑 먹고 와가지고. 갈비탕은 이렇게 나옵니다. 딴딴 따라다니. 국물이 오늘 아니 안 밍밍해. 너 입맛이 또 사라졌어? 근데 모봉리가 여기 있는데 바로 옆에 저기 또 들어와서 조금 그러긴 해. H마트 있는데 모봉리 푸드코트에 들어온다 그러더라? 아깝긴 하다. 그 자리를 다른 데다 내어주지 모봉리가 들어왔다고. 오늘은 내 데다. 고기가 많으니까 괜찮습니다. 여기는 오면 보통 한 고기 네 대나 다섯 대 정도 주는 것 같아요. 고기 좀 줄까?
허리케인이 공부 치나봐. 허리케인이 뭐 한다고? 공부 치고 있는. 아, 허리케인 또 오나? 3대? 한국도 뭐 또 와. 3단계 온 거래. 베가스에서 여기저기 레스토랑 가면 갈비탕을 좀 자주 먹는 편인데 전 이 집 갈비탕 괜찮아요. 그래도 자기처럼 자이언트 패드를 만들어서 처음 패드 일라이처럼 스마트 테이크 했더니 I don't know. 엘리한테 아빠 머리 커? 그랬지. 아빠 머리 크대. 엄마 이뻐 안 이뻐? 그랬더니 엄마 이쁘대. 머리 커도 이쁜 여자 가질 수 있어?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. 잡초를 뽑았는데 액체가 붙었거든? 그래서 나는 민들레라고 생각했어. 정확하게 기억났나? 그냥 하얘졌어? 양귀비야? 어? 그거 나서 다른 일을 막 하다가 기분이 좋아? 아니 내 손이 좀 간지러운 거 같은 거 같아. 손 씻었어. 근데 되게 간지러워. 지금도? 응. 그거 원래 장기 끼고 해야 돼. 그래서 생강이 이렇게 남았는데 솔직히 그냥 혼자 와서 시켜도 이거 정식 안 시키고 그냥 먹어도 안에 순대가 너무 많아서 우리 오면 기다리는 동안 집어먹고 싶어서 항상 이걸 시키거든요? 항상 남아요. 네, 남는 게 정상입니다. 정상. 그래서 순대국이랑 정식이어서 여기 순대가 11불 추가하고 해서 55불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자주 오는 집이었고 뭐 지금도 가끔 와요. 한동안 여름에 더워가지고 안 왔었는데 자주 먹는 순대국도 먹을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갈비탕 좋아하고 뭐 그래요. 여기도 약간 호불호가 좀 있어요. 좋아하시는 분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은 또 맛없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괜찮은 집이라서 뜨거운 국물 생각날 때 가끔 오는 집이니까 한번 네, 들려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.